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김재원 전 국회의원이자 전 정무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각별한 관계에 있었던 인물이고 상당히 그 아이디어나 기획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활동하면서도 많은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게다가 김재원 전 의원 역시 적폐 청산 수사 과정에서 고초를 크게 겪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적폐 청산 과정에서 맡았던 역할에 대해서 김재원 전 국회의원도 큰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일 것입니다. 그가 한 시간 정도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도전에 대한 착잡한 그런 아주 냉철한 그런 소회를 담은 글을 기고했습니다. 물론 이 글을 접하는 분들은 저마다 해석이 다를 것입니다만은 보수 진영에 속하는 분들 가운데 일부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고민을 잘 반영한 그렇지만 아주 쿨하게 쓴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편견 없이 한번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윤석열과 악마의 손입니다. 2016년 11월경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한참일 무렵에 탄핵을 주도하던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험난한 고개를 넘을 때는 악마의 손을 잡고도 넘는다면서 여당인 새누리당, 현재 국민의힘 소속 탄핵 찬성 의원들과 연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시킬 것을 천명했다. 당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새누리당을 부역자 집단으로 표현하면서 새누리당의 탄핵 찬성 의원들은 고해 성사의 당사자이지 연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박지원 위원장과 새누리당 탄핵 찬성 의원들이 연대한 결과 탄핵은 가결되고 말았다. 그로부터 치욕문이 활짝 열렸다. 권력을 넘겨준 여당은 적폐 세력으로 몰려 일패도지했고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정치인과 고위공무원들 수백 명은 적폐몰이 수사로 줄줄이 감옥으로 가거나 아예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었다. 탄핵 전에 4개월 남짓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지낸 나도 여러 곳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으며 내 가족까지도 정신적 파탄에 내몰렸다. 탄핵과 적폐몰이의 중심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있다.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탄핵의 법적 근거는 당시 박영수 특검의 공소장이었고 특검의 중심인물은 윤석열이었다. 이어진 적폐몰이 수사의 핵심이 윤석열과 한동훈이었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윤석열이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그것도 적폐몰이 수사의 공을 높이 평가해 자신을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으로 승진시켜준 문재인 대통령을 민주주의적으로 지목하고 스스로는 국민의 보호자를 지칭하면서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가 되었다. 사실 뜨악해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아직도 사기 탄핵을 외치는 태극기 아저씨들로부터 박근혜는 감옥에 가도 싸지만 윤석열은 안 된다고는 열혈 청년까지 수백 수천의 전화와 메시지가 몰려온다. 아예 모르는 번호는 응대하지 않지만 친한 사람에게 걸려오는 하루 수십 통 전화는 꼼짝없이 받아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구금했다거나 행집행정지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감정 섞인 내용부터 윤석열은 조국 추미애와 싸운 것 외에는 우파가 인정할 공이 없고 그 싸움은 공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출세를 위한 싸움이었을 뿐이라거나 윤석열은 정대철, 김한길, 양정철의 조종을 받는 트로이 목마른 정체성 논란까지 그들의 주장은 실로 다양하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에게 심지어 말한다. 보수 우파가 아무리 급해도 피하는 분별해야 된다. 탄핵 이후 적폐 세력으로 몰린 보수 진영은 사분 오열되며 서로를 원수처럼 대했다. 근친 정오의 결정판이었다. 그렇게 오염된 토양에서 보수의 지도자가 나오기는 불가능하다. 아무리 발부둥 치고 나는 깨끗하다 해도 적폐 세력의 공범이거나 배신자일 뿐이다. 악마의 손을 자처한 업보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야당복이 차고 넘친다고 해왔고 적폐몰이 수사의 주역 윤석열이 등장한 것 아니겠는가. 전화로 목청을 높이는 그들에게 나는 말한다. 죽은 자식 고추 쓰다듬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윤석열이라도 안고 가서 이 정권을 끝내야지요. 너도 배신자라는 격앙된 분들이나 반점 수긍하며 아쉬워하는 분들이나 정치구단 박지원을 얘기하며 대강 수긍하며 전화를 끝낸다. 박지원은 탄핵을 통과시키려고 악마의 손이라도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길 수만 있다면
윤석열이 괴물이면 어떻고 악마면 어떻습니까? 김재원 전 국회의원이 아마 이 글을 쓸 때 편안한 마음이 아니고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썼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이 부분은 읽겠습니다. 박지원은 탄핵을 통과시키려고 악마의 손이라도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길 수만 있다면 윤석열이 괴물이면 어떻고 악마면 어떻습니까? 윤석열이 악마로 보였을 수도 있지만 그 악마의 손을 잡고 어둠을 헤쳐낼 희망이 보이니 내게는 그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정치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은 정치인의 몫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국민이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윤석열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보탬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참 김재원 제가 좀 오후에 조금 전에 그 김재원 전 정무수석 글을 읽고 이런 글에 대해서 참 찬반 양론이 크게 나누지겠지만 어쨌든 김재원 전 국회의원의 주장은 악마면 어떻고 그냥 괴물이면 어떻냐 이야기죠. 이길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혹시 저는 뭐 의견을 피력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아 이렇게 용감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위치를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모아가지고 또 다른 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 수만 있다면 윤석열이 괴물이면 어떻고 악마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말 절규하듯이 김재원 전 국회의원이 글을 썼네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